장 10, 유나. 알리프람 라 이것들은 지혜로운 성전의 말씀들이라. 하나님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계시를 내리어 백성들에게 경고하도록 한 것이 그들을 놀라게 하였단 말이뇨.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라. 그들은 주님 앞에서 높은 진리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노라.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것을 분명한 마술이라고 말하더라. 너희 주님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권좌로 올라 만물을 주관하시더라. 그분의 허락 없이는 중재자가 없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요 너희 주님이라. 그분을 경배하라. 그래도 너희는 상기하지 않느뇨. 너희 모두는 그분에게 귀의하니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분은 창조를 계시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반복하사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있게 하시며 불신자들에겐 이글거리는 물을 마시게 하니 이것은 그들이 불신한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징벌이라. 그분께서 태양을 빛나게 하고 그것으로 다른 빛을 비추며 아름답게 하사 일년의 날과 계산을 알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리로 창조하시어 이성이 있는 백성에게 말씀을 설명하시더라. 칠로 낮과 밤을 달리한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도 그분을 공경하는 자들을 위한 예중이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치 아니하고 현세에 만족하여 그곳으로 평안하려 하는 자는 그분의 징표에 무관심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불지옥이 그들의 거주지가 되리니 그저슨 그들이 얻은 것에 대한 대가라.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한 자 주님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인도하시니 강이 흐르는 고요한 천국으로 보상하리라. 그곳에서 그들이 기원하니 주여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그곳에서 그들이 인사하니 평화가 있으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기도에서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하더라. 사람들이 행운을 서둘러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서둘렀다면 그들의 운명은 끝났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아니한 그들에게는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을 방황케 하여 고난을 주리라. 인간에게 시련이 있을 때는 기대어 또는 앉아서 또는 서서 하나님께 구원하더라. 하나님이 그로부터 시련을 구제했을 때 그는 그에게 있었던 시련을 하나님께 구원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가버리니 불신자들의 행동은 그들의 면전에서 그럴듯 보일 뿐이라. 하나님은 너희 이전에 세대를 멸망케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우매한 짓을 했을 때라. 그들의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던나이처럼 하나님은 외지은 그들에게 보상하니라. 그후 하나님은 너희를 지상의 상속인으로 하였으니 너희가 어떤 게 행동함을 보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될 때 그분과의 만남을 원치 아니한 자들이 말하길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낭송하시오 아니면 이것을 바꾸라 말하니 일로 가로되 내 스스로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으며 나는 내게 계시된 것만을 따를 뿐이라. 만일 내가 주님께 거역한다면 무서운 벌이 있음을 두려워하니라. 일러 가로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낭송하지 아니했으리라. 또한 그분은 그것을 너희에게 알리려 하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체류하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고 그분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보다 사악한 자 누구이뇨. 실로 죄인들은 번성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하나님 외의 다른 것을 숭배하나니 이것들은 해치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도움도 주지 못하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길 이들은 우리의 중재자들이라. 일러가로되 너희는 천지에 있는 것 중 그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느뇨. 그분을 칭송하라. 그분은 그들이 숭배하는 것 위에 계시니라. 인간은 최초의 하나의 공동체였으나 후에 그들이 스스로 갈라졌더라. 만일 그대의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갈라짐으로 인하여 그들 사이에 판결이 있었으리라. 이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예중이 없느뇨라고 말하니 일러가로되 실로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있나니 기다리라. 실로 나도 너희와 함께 기다리고 있노라. 또한 그들에게 고난이 있어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음모하니 일러가로되 하나님은 보다 빠르신 계획자이시며 그분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음모하는 것들을 기록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육지와 바다를 건너게 하는 분이 그분이시라. 이는 너희가 바다에서 순풍을 타고 항해하며 그것으로 기뻐하였으며 그 후 폭풍우가 오고 파도가 모든 곳에서 일어나 그들이 전복되리라 생각될 때는 하나님께 구원하며 만일 당신이 저희를 구하여 주신다면 저희는 진실로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들을 구제하였을 때 보라 그들은 다시 거역하며 지상에서 욕되게 하더라. 백성들이여 이는 혈세의 환희에 불과하니 너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 너희에게 너희가 행한 것들을 상기시켜 주리라. 현세의 삶을 비유함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게 한 물과 같으니 그것으로 배합하여 채소를 일구매 사람과 동물이 먹어 사라지는 것과 같으나 그들은 그것으로 유용함이라 생각하고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밤이나 흙은 낮에 멸망케 하여 어제가 풍성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수확을 하게 하였으니 생각하는 백성을 위하여 징표들을 설명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의 집으로 불러 그분이 원하시는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니라. 또한 선행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보상이 더하여 지니라. 그들 얼굴에는 먼지도 추함도 없으며 그들은 천국의 주인으로 그곳에서 영생하니라. 그러나 사악한 방법으로 얻는 자는 그와 같은 사악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치욕이 그들의 얼굴 올 덮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보호해 줄 자가 없으니 마치 그들의 얼굴이 밤에 암흑으로 쌓여진 것 같더라. 그들은 불지옥의 주인으로서 그곳에서 영생하니라. 어느 날 하나님은 그들을 함께 모으리라. 그리고 불신했던 그들에게 말하리니 너희와 같이 했던 자들은 너희가 있는 곳에 있으라. 하나님이 그들 사이를 분리하 네 불신자들이 말하더라. 너희가 숭배했던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와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만이 증인으로 충만하니 우리는 너희가 우리를 숭배함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불리어 가니 그들은 그들이 위조했던 것들로부터 회피하지 못하노라. 일러 가로되 하늘과 대지에서 누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느뇨. 또한 듣게 하고 보게 하심은 누구이뇨. 죽은 자를 살게 한 자는 누구이뇨. 누가 산 자를 죽게 하느뇨. 누가 일들을 주관하느뇨. 하나님이요 라고 하니라. 그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왜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느뇨. 그분이 하나님이요 주님이며 진리이시니 그 진리 외에는 방황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배신한단 말이뇨.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진실이 증명되었노라. 일러가로되 너희 동반자들 가운데 창조하여 거두는 자가 있느뇨 물어보라. 또 일러가로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거두심에 어떻게 거역하려 하느뇨. 일러가로되 너희 동반자들 가운데 진리를 인도하는 자가 있느뇨. 일러가로되 하나님이 진리로 인도하심이라. 그러므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을 따르겠느뇨. 아니면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따르겠느뇨. 너희는 어떠하뇨. 어떻게 판정하느뇨.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따르지 아니하고 공상에 집착하니 실로 그 공상은 진리에서 벗어나 무용할 뿐이라. 실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이 꾸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있을 수 없으며 이전에 계시된 것을 확증하고 그 성서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계시되었으니 이는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노라. 그가 그것을 위조하였다 말하더뇨. 일러가로되 너희가 진정 진실한 자들이라면 그와 같은 말씀을 가져오라 하고 너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외에 구원을 하여 보라. 그러나 그들은 거짓하며 또한 알지 못하더라. 또한 해명도 그들에게 이르지 못하더라. 이처럼 그들 이전의 백성들도 거짓하였으니 우매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있고 그들 가운데 믿지 아니한 자가 있으나 그대의 주님은 해악자들을 알고 계심이라. 만일 그들이 그대에게 거짓한다면 일러가로되 내게는 나의 일이 있고 너희에겐 너희의 일이 있으니 너희는 내가 하는 일에 책임이 없으며 나는 너희가 하는 일에 책임이 없다 하라. 그들 가운데 그대에게 귀를 기울인 자 있으나 귀머거리요 이성이 없는 그들로 하여금 그대는 듣게 할 수 있겠느냐. 그들 가운데 그대에게 시선을 돌린 자 있으나 장님이며 보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그대는 보게 할 수 있느뇨.
실로 하나님은 백성을 조금도 우매케 하지 아니하시나 사람들 스스로가 우매하더라. 어느 날 그분은 그들이 한나디 순간에 살았던 것처럼 그들을 모이게 하시니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만남을 부정하는 자들은 손실을 보게 되며 인도받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벌을 그대에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대를 임종케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귀의함에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의 증인이니라. 각 민족의 선지자가 보내어져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은 정당하게 심판될 것이며 부정하게 다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말하길 그대가 진실이라면 언제 이 약속이 오느냐라고 묻더라. 일러가로되 나 자신을 해치는 것도 그리고 유용케 하는 것도 내게 없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노라. 각 민족에는 정하여 진 시간이 있나니 그 시간이 도래하면 지체하거나 서두르지 못하니라. 일러가로되 너희는 생각해 보았느냐 하나님의 벌이 낮에나 흙은 밤에 너희에게 이를 때 죄인들이 그것으로 서둘러 유용함이 무엇이겠느냐. 그 시간이 너희에게 도래하였을 때에야 믿겠느냐 너희는 이미 서둘러 불신을 재촉했노라. 드디어 죄지은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영원한 벌을 맛볼지니 이는 너희가 이미 얻었던 보상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대에게 그것이 진리더냐 물으니 일러가로되 나의 주님께 맹세하나니 그것은 진리요 너희는 피할 수 없으리라. 죄지은 사람이 대지 위에 모든 것을 소유하여 그것으로 속죄하려 후회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벌을 받으리라. 또한 그들이 공평하게 심판되며 결코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노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가 아니더뇨.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거두어 가시니 너희는 그분에게로 들어가니라. 인간들이여 너희 주님으로부터 교훈과 마음의 치료와 믿는 사람을 위한 복음과 은혜가 도래했노라. 일러가로되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로 그들을 기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축적한 것보다 나으리라. 일러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창조한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여 보았느냐 너희는 그 중에 일부를 금기하고 일부는 허락하였더라. 일러가로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는 자들이 심판의 날에 무엇을 생각하겠느냐. 실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내리시나 그들 대다수는 감사하지 않더라. 그대가 어떤 일에 있던 또는 고란에서 무엇을 낭송하던 또는 너희가 무엇을 하던 하나님은 너희에게 중인이시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 깊이 빠져 있을 때라 천지의 티끌 하나도 주님으로부터 회피할 수 없으니 그것보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모두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노라. 실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신앙인들은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그들에게는 현세와 내세에서 복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치 아니하니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 그들의 얘기가 그대를 슬프지 않게 하리니 실로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은 들으심과 하심으로 충만하시니라. 보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않더뇨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들은 억측을 따를 뿐이며 단지 거짓밖에는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밤을 두사 너희가 휴식을 갖게 하며 낮을 두사 보도록 하였으니 실로 그 안에 예증이 있어 백성으로 하여금 경청토록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두셨다 말하는 그들의 말을 지워주소서. 천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으로 풍요하나니 그분은 아들이 필요치 아니함이라. 너희는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뇨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려 하느뇨. 일러가로되 실로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는 자들은 번성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세상을 잠시 향락한 후 하나님께로 돌아오나니 그분은 그들이 불신한 것에 대하여 가혹한 벌을 맛보게 하리라.
그들에게 노아의 얘기를 들려주라. 그분은 그의 백성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너희와 머물러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함에 너희가 거만해 한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께 위탁하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일은 너희 우상과 결정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일들이 위심치 않게 될 것이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되 나에게 여유를 주지 말라. 만일 너희가 거역한다 해도 나는 너희에게 보상을 요구치 않으리라. 나의 보상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무슬림으로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노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부정하였으니 하나님은 그와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이들을 방주에 태워 구제하고 또한 그들은 후계자로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자들을 물에 익사케 하니 보라 경고받은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노아 이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말씀을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 전처럼 부정하니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봉해 버렸노라. 그들 이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파라오와 그의 수장들에게 하나님의 예중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거만을 피운 죄지은 백성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도래했을 때 이것은 분명 마술이라 말하더라.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너희에게 도래한 진리를 마술이라 말하느냐. 마술장이들은 결코 번성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말하였더라. 당신은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온 신앙에서 우리를 탈선케 하여 당신과 당신 형제가 이 지상에서 군림하려 하느냐. 우리는 당신들을 믿지 않으리요 하더라. 파라오가 말하여 모든 마술사들은 데려오라 하니 마술사들이 그에게 왔더라.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길 너희가 바라는 대로 던져보라 하매 그들이 던지더라. 모세 이르되 너희가 보인 것이 마술이라 실로 하나님은 그것을 무효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의 일이 번성치 않도록 하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으로 예중하사 죄인은 증오하니라. 그 백성 중 일부 자손들 외에는 모세를 믿지 아니하니 파라오와 그의 수장들의 박해가 두려워 서였더라. 파라오는 지상에서 폭군이었으니 그는 실로 죄인 가운데 있었노라. 모세가 이르되 백성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그분에게 위탁하라 하니 그들이 말하길 하나님께 위탁하나이다. 주여 우매한 백성들이 저희를 시험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당신의 자비로서 불신자들로부터 구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아우에게 계시를 내리며 가라사대 너희 백성들을 위해 애굽에서 거주할 집을 짓고 너희 집들을 경배하는 곳으로 하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니 모세가 이르되 주여 당신께서 파라오와 그의 수장들에게 현세에 영광과 부를 주었나이다. 주여 그들은 백성을 당신의 길에서 이탈케 하려함이니 주여 그들의 부를 멸하시고 믿지 아니한 그들 위 마음을 어렵게 하여 그들이 고통스러운 벌을 받도록 하소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노라. 그러므로 강직하라. 그리고 무지한 자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를 건너게 하사 파라오와 그위 군대가 그들을 뒤쫓으나 홍수로 그들을 익사케 하니 그가 말하길 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믿는 신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않겠으며 저는 또한 순종하는 자 가운데 있겠나이다 하더라. 이제 무어라 하느뇨. 조금 이전에도 너희는 거역했으며 또는 우매한 자들 가운데 있었노라. 오늘 하나님이 너를 시체로 건져내면 내 이후에 오는 자들에게 예증이 되도록 함이라.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눈을 돌리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주거지에 정착해 하고 가장 좋은 일용할 양식을 주었노라. 그들에게 지식이 올 때까지 그들은 서로 달리하지 않았노라. 실로 너희 주님께서는 그들이 달리했던 것을 보아래 날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에 그대가 의심한다면 그대 이전에 성서를 읽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실로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진리가 이르렀나니 의심하지 말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손실자가 될 것이라. 실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니라.
모든 예중이 그들에게 이르러도 고통스러운 벌을 맛볼 때까지는 믿지 않을 것이라. 멸망한 고울 중 한 고울이 회개하여 요나의 백성을 제외하고는 믿음을 갖게 함에 그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잠시 현세에서 벌을 거두어 그들로 잠시 기쁘게 하더라. 주님의 뜻이 있었다면 지상에 있는 그들 모두가 믿음을 가져들 수도 있었으리라. 그대는 강요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느뇨.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믿지 않으며 그분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벌을 그들에게 주시리라. 일러가로대 천지의 모든 것을 보라. 그러나 말씀도 경고도 믿지 아니한 백성에게는 유용치 아니하니. 그들은 이전에 지나갔던 선조들의 날들을 기다리느뇨. 기다리라. 일러가로대 실로 나는 너희가 멸망함을 기다리고 있노라. 그런 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들과 믿는 자들을 구제하리. 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을 구제하시니라. 일러가로대 인간들이여, 너희가 나의 종교에 의심하나 나는 너희가 하나님 외에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너희를 운명케 하시는 하나님을 너 믿는 자 가운데 있도록 명령을 받았노라. 그대 자신의 모든 것을 진실한 종교에 바치되 불신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기원하지 말라. 그대에게 유익함도 해함도 없나니 그대가 그렇게 한다면 우매한 자 중에 있게 되니라. 만일 하나님이 해함으로 그대를 만지신다면 그분 외에는 그것을 거두어 주실 분이 아무도 없으며 그분이 그대가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의 은혜를 막을 자가 없으니 그분의 뜻이 있는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분은 관용과 자비가 충만하시니라. 일러가로대 인간들이여, 너희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진리가 도래하였으니 진리의 길로 걷는 자 자기 자신을 위해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며 방황하는 자 그것으로 방황하나니 나는 너희를 위한 보호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대에게 계시된 것을 따르며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인내하라. 그분이 가장 훌륭한 심판자이시라.